조건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어떤 표현으로 순화해서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. 이번엔 다른 표현 살펴볼 텐데요. 팝업창입니다. 뜬금없이 나타나고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이 창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예상해 보시겠어요? 알려줄 때? 네. 오히려 또 뭐 광고할 때? 맞아요. 갑자기 이렇게. 네, 광고든 그러니까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알림창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.